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쿡웨어 제품 중에서 딱 필요한 거 두 가지만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너무너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품은 앞에 작은 후라이팬을 제가 하나 놓고 있어요. 예, 마스터쿠커.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시고 보지 못하신 분도 아마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스터쿠커 20cm 후라이팬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손잡이의 열 전달이 적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뜨겁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 중에 두 가지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유리 커버가 180도, 그 다음에 몸체는 240도 온도에서 여러분들이 오븐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후라이팬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후라이팬의 이 뚜껑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리가 어떻게 되는지 요리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스터쿠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옆면은 3중이에요. 옆면은 3중, 그 다음에 밑면은 5중입니다. 5중 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 전달력이 굉장히 좋아서 요리에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작지만 견고한 후라이팬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골프공 패턴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아마 계실까요? 옛날에는 엠보싱 패턴이라고 해서 많이 보시고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엠보싱 패턴에서 골프공 패턴으로 진화를 해서 바닥에 스텐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가 가장 다른 것들은 다른 냄비나 그런 종류는 스텐 냄비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후라이팬만큼은 스텐펜을 아직도 주저하고 혹시라도 구입을 해놨다가 싱크대 저 밑쪽에 처박아 두시고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초보자용 후라이팬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 골프공 패턴의 후라이팬을 받아보시고 쓰실 때는 후라이팬을 열 원에 올려놓으시고 어떻게 사용하세요? 예, 불을 켜시고 예, 계란을 가지고 와서 딱 깨시는 순간부터 조리가 되는 겁니다. 따로 여러분들 뭐 열 코팅이라든가 그런 거 필요 없으세요. 아주 초보자용이기 때문에 내가 스텐펜을 한번 좀 써보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초보자용 예 스텐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사실 디자인이 예뻐요. 여러분들 20cm라고 얘기를 하면 혹시 좀 너무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보통 20cm 후라이팬보다 훨씬 더 예, 사용이 많은 후라이팬이에요.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해야 그냥 20cm 후라이팬보다 좀 면적이 좀 넓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굴려져서 후라이팬을 만들어졌다면 얘는 거의 직각에 가까워요. 그래서 안쪽까지 움푹 파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면적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카탈로그를 배포를 한 분도 사실은 이 제품을 구경을 못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예 페이지를 막 넘기다 보면 얘가 딱 나와 있는데 가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정가가 25만원짜리예요. 25만원짜리인데 이번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0% 하고 추가 10%를 하니까 타파 그냥 한 세트 사는 가격만큼도 사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냐면 멤버가가 112,500원에 여러분이 쉽게 구입을 해서 내가 평생 동안 쓰실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스터쿠커 골프공 패턴 20cm 후라이팬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후라이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무 잘 썼어. 내가 조금 요걸로 써보고 다른 스텐펜을 한번 타파웨어의 레인보우 쿠커를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그 스텐펜 쓰시면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펜만큼은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거 아주 제가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 제품 뭐냐면 프리미엄 쿡탑 1구예요.
이거는 이 제품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예전 버전을 쓰고 있었는데 예전 버전을 쓰다 보면 사실 높이가 조금 높아요. 그리고 그거는 하이라이트였어요. 모든 열 원이 다 되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19 인덕션이에요. 프리미엄 인덕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9 쿡탑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위에 독일 최고의 품질 슈트세란의 세라믹 글래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열 전도율과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하다. 고강도의 글라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뒷면 쪽에 터보 쿨링이 있어요. 터보 쿨링이 있어서 내장돼 있어서 여러분이 조리하는 과정에 너무 과열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성과 소음을 아주 많이 제거시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대 출력은 몇이냐? 최대 출력은 2200와트. 2200와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조리가 가능합니다. 하이라이트하고 다르게 인덕션은 뭐예요? 냄비를 올려놓는 즉시 열원이 퍼지고 그 다음에 냄비를 내려놓는 즉시 열원이 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기능 자체는 여러분들이 번거롭게 다 이것저것 누르고 뭐 불을 세게 하고 약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원터치 기능으로 조작이 굉장히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맞춤 기능이 돼 있어서 내가 볶음을 한다. 일단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예열을 한다. 저는 지금 19 쿡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맞춤 기능 중에 예열 기능이 있다는 거. 예열 기능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일반 저희 지금 이 마스터쿠커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일반 스테프를 딱 놓고 예열 기능을 딱 누르고 예열을 딱 끝난 동시에 기름을 두르고 여러분이 뭐 후라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부침을 하다던가 할 때 희한하게 붙지 않습니다. 내가 3분 예열할 때하고 얘가 예열 기능을 해줄 때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꼭 필요한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굉장히 디자인이 슬림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 버전을 아까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 위에다 가끔 주말에 저는 이제 고기 파티를 많이 하는데 그 인덕션을 그 하이라이트를 상 위에다 올려놓고 먹자니 조금 높은 감이 있고 왜냐면 얘만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얘 쿡탑 위에 냄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일반 양반다리하고 상을 펴놓고 영화를 본다든가 가족끼리 뭐 운동 경기 축구나 야구를 막 관람하면서 TV를 보면서 음식을 먹을 때는 조금 높은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굉장히 슬림해 낮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높이 여러분들 보시는 이 높이가 4.5cm예요. 4.5cm. 굉장히 낮아요. 낮고 또 뭐가 있냐면 얘 길이. 요 길이는 38.5cm. 38.5cm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열원의 둘레는 26cm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펜들은 아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덕션 같은 경우는 내가 요즘에 가정에서 굳이 가스 켜고 그러지 않으셔도 식구가 뭐 우리는 두 식구만 살아 나는 한 식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만 가지면 너무 빠르게 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뭐 명절 때라던가 가족끼리 모여서 조금 이렇게 음식을 할 때는 요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하셔도 되고요. 바닥에다 놓고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편리하고 가볍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얘가 정가가 68만원짜리예요. 68만원인데 지금 이번 달에 5월 달에 어떻게 하냐면 행사를 20%하고 추가 10%를 멤버가를 더해서 가격이 48만 9,600원입니다. 요거 하나에 요거 하나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계속 조리를 하고 아니면 뭐 신혼부부 아니면 혼자 그 자녀분들 이렇게 좀 출가를 내보낸 가정에서는 요즘에 그 원룸 같은 데 가면 19짜리 인덕션이 많이 놔 있어요.
개를 써보신 분들은 얘를 쓰면 거의 신세계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월 달에 가장 중요한 제품, 탑파웨어는 너무 많은 말씀을 제가, 너무 많은 제품들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알려드렸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 하셔도 그냥 문의 전화가 오고 주문 전화가 오는데, 마스터 쿠커 후라이팬 20cm를 모르시는 분, 예, 그 다음에 프리미엄 쿡탑 19 인덕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실은 생각할 필요보다 없죠. 무조건 구입을 하셔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5월 달에 많은 제품이 있지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두 가지 쿡웨어를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고 문자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5월 달에도 남은 기간 마저 행복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장 많은 달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